날씨는 어제와 비슷하게 덥습니다. 섭씨 23도를 밝히고 역시 땅콩을 흘러갑니다. 좋아! 다자는 조셉 준비수 플라이를 물러나면서 1회 초 LG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워낙 수비 범위 넓고 타석에서도 끈질기고 전원 선수가 우리 팀에 있지 않고 다른 팀에 있다면 우리 투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바로 운전한 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혜민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예, 지금 김홍건 선수 팔꿈치 보호대 쪽 근처로 보이는데 공을 맞았습니다. 다른 타자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올해 좀 중요한 이제 결정사항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익수 쪽 안타고요. 박혜민 선수 뭐 이 정도면은 뭐 여유있게 들어올 수 있겠죠. 예. 라이온즈가 1대0 선취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무사 주자 1, 2루가 됐고요. 현재 1회 말 3, 4만 연주 공격 중이고. 볼넷! 네, 박하니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2사 만루가 됐었고, 김상수 선수가 경쟁 관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네, 김상우 선수가 적시타를 쳤습니다. 중전 안타 나왔고요. 주자 두 명 들어왔습니다. 3대0이 됐습니다. 현재 1회 말 라이언즈 공격 중이고 3대0으로 라이언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자는 2사 1, 2루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서 간다는 의미인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백정현 선수의 포심 페스티벌은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첫 타자, 2회 첫 타자를 투수 앞당 볼로 처리했습니다. 예, 박용택 선수 타구를 지금 중견수 박혜민 선수가 굉장히 높게 뜨고 상공에 바람도 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은 라면 사러 가는 것처럼 여유로움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를 자익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예, 김홍건 선수 그 특유의 빠르게 배트 뽑아내는 동작으로 좌익수 쪽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 역시 이번에는 라면은 아니고 저기 뭐 좀 식당 가는 듯한 걸음으로 좀 빠르게 3루까지 갔습니다. 예, 이원석 선수가 친 타구가 3루수에게 걸렸고요. 예, 병살타로 이어집니다. 그때 여행 오셔서 일본 팀들하고 예,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백정현 선수가 유강남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따서 아쉬운 선수. 예, 되게 잘 치는, 정말 잘 칩니다. 아, 그러나 네, 깔끔하게 2루수 땅볼로 처리했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3회 초까지 3이닝을 현재 던졌고요. 자, 홈승부 재밌겠습니다. 네. 김홍건 선수가 이건 뭐 완전히 뭐 자로 잰 듯이 던졌습니다. 예. 두 번째 투수 김시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학주 베이스 밟고 1루
아웃입니다. 예, 방금은 이학주 선수가 아주 굉장히 물 흐르듯이 아주 유연한 수비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마운드 위에 원태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야, 이 팔 테이크백 하는 동작이 예, 원태인 선수 방금 저런 모습은 또 좀 고졸 루키답지 않게 좀 차분하네요. 예. 스윙 스트라이크 아, 투수나 타자에게. 그런데 이제 단연간 옆에서 선수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몸구가 물론 이제 미세한 차이가 예 정일욱 선수가 1이닝을 위기가 있었지만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7회 초까지 마쳤고요. 현재 라이온즈 4대5로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8회 초 LG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LG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5대 4. 두 볼 투 스트라이크. 굉장히 신인답지 않게 좀 능글능글 맞고 여유가 있는 선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그런 모습이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다웃으로 타자 주자 잡아내면서 최지강 선수가 8회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1이닝 무실점이고요. 초구볼 2구 빠지는 야, 역시 안타. 약속의 8회 시작됩니다. 선두 타자 좌전 안타로 출루를 했고요.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 4승의 손주인 2사주장 알루 5대4로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손주인 선수가 제대로 절시타를 한 번 쳐줍니다. 2사 만루에서 타자가 연속으로 물러나면서 좀 또 팬들께서 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손주인 선수가 분전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불려들었습니다. 깔끔한 수비 보여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삼성 라이언즈가 LG를 6대5로 꺾고